지난 이야기. 스쿠터에 텐트를 싣고 한국에서 출발하여 무사히 일본에 입국했습니다. 전날부터 비가 내려 모든 일정을 취소, 비 맞으며 호텔에 찾아왔습니다. 식당에서 예상 밖의 음식들을 먹으며 첫날을 보내고 드디어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일본에 온 지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어제 내리던 비는 그치고 날씨가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은 비가 안 와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어제 비가 와서 가방이 좀 젖었습니다. 그래서 말리느라고 물건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방 안을 채운 짐을 보고 있자니 나름 욕심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욕심 덩어리였습니다. 오늘 아침은 컵라면과 덮밥 그리고 푸딩입니다. 일본에 오면 매일 한 끼는 라면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컵라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어제 저녁에 마트에서 사놓은 건데요. 이 호텔 바로 앞 차길만 건너면 대형 마트가 있습니다. 이 호텔에 대한 리뷰는 전 영상에 올려놓았습니다. 멍을 때리고 있었더니 라면이 다 불었습니다. 안에는 고기인가 하고 들어보니 만두피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가 들어가 있고 이번 여행에서 처음으로 먹는 일본 컵라면입니다. 아침을 먹고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크로스백과 배낭. 배낭 위에는 방수 커버를 씌웁니다. 위아래를 구분하기 위해서 저기 한쪽에다가 하얀색 마스킹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배낭을 살 때는 배낭 속에 김장 목도를 넣은 다음에 그 속에 물건을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가 와도 속 내용물이 적지 않습니다. 이 김장 목도는 인터넷으로 샀는데요. 질기고 잘 늘어나서 좋았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호텔 방을 나섰습니다. 늦잠을 잤더니 벌써 한낮입니다. 여기 직원분들이 청소를 하고 계셨는데 남들은 일할 시간에 늦게 일어나서 또 놀러 간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저도 한창 일할 나이인데 내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아주 쬐끔 들었습니다. 그래도 멀리 이왕 놀러 온 거 편하게 놀기로 했습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호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 주차장이 붙어 있으니까 짐 분실 걱정도 없고 너무 편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짐을 스쿠터에 그대로 두었는데 앞으로 호텔에서 묵는다면은 주차장이 딸린 곳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짐은 싣고 카메라를 설치하고 드디어 출발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운전한 지 이틀째, 그래도 어제 한번 해봤다고 조금 익숙한 느낌입니다. 어제는 빗속을 달렸는데 지금은 비가 안 오니까 훨씬 더 운전하기 편합니다. 저는 앞으로 두 달 동안 규슈를 여행할 계획입니다. 규슈는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 되는 땅으로 두 달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저의 위치는 여기 기타 규슈 쪽에 있고요. 첫 번째 목적지는 후쿠오카입니다. 그곳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친구를 만난 후에는 그냥 가고 싶은 대로 여기저기 다닐 생각이고요. 가능하다면 오키나와에도 가고 싶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목적지는 후쿠오카인데요. 한국에 있는 친구가 휴가를 내고 놀러 온다고 합니다. 친구가 오기로 한 날은 4월 9일 일요일, 오늘은 4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밤을 보내고 모레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틀 밤을 어디서 보내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우선 오늘은 캠핑장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기타규슈와 후쿠오카 중간에 캠핑장이 하나 있는데 노가토 오토 캠핑장입니다. 무료라고 해서 오늘은 여기서 캠핑을 하고 내일은 후쿠오카에 가서 거기서 숙박을 하고 그리고 모레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캠핑장으로 가는 길에 자연사 박물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름 공룡을 또 좋아해서 들렸다 가기로 했습니다. 달리다 보니 일본 신호등의 재미있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일본 신호등은 깜빡깜빡 거린다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초록불이 켜져 있는데
불이 곧 꺼졌다가 켜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불을 이렇게 만들었지? 저게 효과가 있는 건지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초록불만 그런 게 아닙니다. 노란불도 깜빡깜빡 거립니다. 왜 불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대기 중입니다. 저 앞에 빨간불을 보시면은 졸린 눈처럼 깜빡깜빡 거립니다. 일본의 좌회전은 초록불일 때만 가능합니다.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신호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람이 없을 때 갈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사람이 없으면은 그냥 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자연사 박물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초록색 주차장 마크를 발견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보안이 자동차 주차장인 것 같은데 이륜차도 여기다 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까이 가서 보기로 합니다. 봐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숫자를 보아하니 30분에 250엔 한 25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시간이면 5000원 정도란 얘긴데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혹시 근처에 오토바이용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는지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주차법이 상당히 엄해서 아무데다가 주차를 하게 되면은 딱지를 뗀다고 합니다. 또 딱지를 떼게 되면은 벌금이 상당히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과 달리 갓길 주차를 하지 않아서 길이 상당히 깨끗한 느낌이었고 운전하기도 훨씬 편했습니다. 또 다른 주차장을 만났습니다. 여기는 30분에 100엔이라고 합니다. 무슨 차인지 모르겠지만 아까보다는 가격이 쌉니다. 조금 더 가면은 더 싼 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박물관에는 예쁜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꽃 구경은 나중에 하고 일단 주차장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멀리 제복을 입은 남자분이 보여서 저분께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 스마셈. 바이크 주차장 아리마스카? 네, 아까 지나온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은 했지만 저도 일본어 서툴러서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저씨는 친절하게도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봤던 주차장과 다른 곳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냥 요 구석에다가 대라고 하셨습니다. 잠근다는 뜻의 락을 일본어로 로쿠라고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바이크를 잠그라고 이해했습니다. 이리구치라는 아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리구치는 입구를 뜻합니다. 뒷말은 못 알아들었지만 입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다행히 여기다가 무료로 주차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처음으로 사람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약간 일본어도 느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굳었습니다. 이곳은 기타규슈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평일 낮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성인 가격은 500엔, 5000원 정도면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사진도 마음껏 찍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티켓 자판기가 있고 옆에 안내하는 직원분이 계셨습니다.
한국어도 지원이 되는데 이날은 상설전과 특별전이 두 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개를 다 같이 보는 걸로 해서 900엔을 끊었습니다. 안에는 공룡뼈와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거대한 공룡뼈부터 나는 공룡, 서 있는 공룡, 엎드린 공룡, 홀 달린 공룡, 공룡뼈 천지였습니다. 시설은 상당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볼거리도 많고 단점이 이제 움직이질 않아서 움직이는 공룡들이 곳곳에 한두 마리가 있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는 테마파크가 아니다 보니까 로봇으로 움직이는 공룡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과학이 발전해서 살아있는 공룡들을 보기를, 뛰어다니는 공룡들을 볼 수 있기를, 공룡 말고도 박제된 동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되게 신기하게 봤었는데 이제는 조금 잔인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사체들이다 보니까 마치 동물원에 왔는데 죽어있는 동물원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끔찍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셀카봉을 길게 늘어뜨려서 셀카를 찍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실내에서 셀카봉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머리에 쓴 헤드폰은 마치 음악을 듣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제공해준 기기입니다.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한 남자분이 다가오셔서 알려주셨습니다. 간단한 양식을 작성하고 나서 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어도 지원이 돼서 좋았습니다. 모든 전시품의 설명을 들을 순 없고 저 앞에 번호가 있는 곳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옛날 주택을 재현해 놓은 곳도 있었는데요. 주택 안에는 싸늘한 분위기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강아지도 한 마리 있었는데요. 역시나 싸늘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관람을 하고 나서 휴게실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100엔에 커피 한 잔을 뽑아 마셨습니다. 입장료가 기본 500엔인데 커피가 100엔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정도 되었고 이제부터는 잠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혹시 캠핑장에 자리가 없어 못 잘까봐 여기서 게스트하우스 검색을 좀 했는데요. 가까운 게스트하우스는 기스타기슈 쪽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하고 아니면 후쿠오카까지 가야 했습니다. 후쿠오카가 관광지라서 그런지 그쪽에 게스트하우스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캠핑을 못하게 되면 후쿠오카까지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목적지를 캠핑장으로 설정한 다음에 출발했습니다. 반가운 일본 스쿠터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도 차들 사이로 주행을 하는지 궁금했었는데 저 스쿠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신호를 잘 못 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앞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멈췄습니다. 내비를 한번 보고 그다음 옆에를 한번 보고 다시 내비를 보고 그리고 앞을 봤는데 빨간불인 상태에서 좌회전 화살표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이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저 빨간색만 보고 있었나 봅니다. 제가 안 가니까 옆에 있는 트럭이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빨리 가라고. 그래서 약간 민망해하면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클락션을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클락션은 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안 갈 때 누른다고 합니다. 제가 긴장을 좀 놓았었나 봅니다. 뒤에서는 아까 그 트럭이 쫓아오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느리게 가니까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까 이 트럭이 옆으로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길은 약간 순환도로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혹시 이륜차가 금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길이 맞나 싶어가지고 내비를 자가자가 보고 있습니다. 내비를 설정할 때는 목적지를 설정하고 옵션을 열어서 고속도로 제외, 유료도로 제외, 그 다음에 페리 제외 이 세 가지를 선택해야지만 자동차 길이 아닌 곳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저는 호텔에서 출발할 때 설정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일단 내비만 믿고 갔습니다. 좌회전 시 저렇게 생긴 신호등이 가장 편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속도를 조금씩 줄이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저 앞에 예상치 못했던 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때 약간 멘붕이었는데 저 앞에 고속도로 입구로 보이는 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너무 느리게 가고 있었는지 갓길을 이용해서 차가 치고 들어왔습니다.
멀리 요금소는 가까워질수록 고속도로인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고속도로는 126cc부터 들어갈 수가 있고 125cc인 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더라도 속도가 느려서 위험하고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분명 설정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나왔지? 알고 봤더니 설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왼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 또는 이어지는 영상입니다. 눌러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